뭐 치킨 한 마리 먹어봤자 그 똥으로 다 나와 새끼야. 어 빨리 매입 잡아주세요. 예. 띠띠인 띠띠인 어 아주 뜻이다. 어 뭐야 저 새끼.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크로스백을 추천하는 컨텐츠인데 이스트팩이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야 잠깐 잠깐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더라도 코디는 보고 가.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들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나가. 씨. 이스트팩 공식 홈페이지에서 17%에서 29%까지 세일을 진행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리뷰하는 제품들은 원래 가격이 막 비싼 게 아닌데 할인료까지 적용됐으니까 나름 괜찮게 살 수가 있어. 내가 지난번 크로스백 영상에서 이스트팩 언급했고 백팩 추천 영상 이스트팩을 언급했잖아. 단스포츠보다 이스트팩이 좋다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 큰 그림이야 뭐야. 이스트팩 미팅을 보러 갔는데 여직원분 세 분이 나오는 거야. 어 그래 꽃밭에서 한번 미팅 오랜만에 해보겠구만. 어 좋았어 하면서 이제 단스포츠보단 이스트팩이죠 에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VF 소속 브랜드더라고. 아 뭐 뻘쭘했어. 어. VF 기업에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는 단스, 팀버랜드, 노스페이스, 디키즈, 잔스포츠 뭐 이 정도 있어. 어. 세계적으로 좀 큰 회사야. 디키즈랑 팀버랜드 또 이거 요새 점점 많이 신고 있잖아. 이스트팩은 10대부터 20대는 물론이고 30대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지. 대중적인 브랜드. 뭐 학교 다녔으면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어. 가방 같은 액세서리들이 신제품 출시가 잦지가 않잖아. 재작년에 팔던 거 작년에 팔고, 작년에 팔던 거 이번 연도에 팔고, 이번 연도에 팔던 거 내년에 팔 거란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뭐야? 한 번 사면은 스테디하게 계속 들 수 있다는 거잖아. 이스트팩 협업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크로스백은 CP 컴퍼니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나는 CP 컴퍼니를 추천해줄게. 이게 한 17만원인가 18만원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일상에서 가성비로 매 크로스백 찾는 거면은 이스트팩 아주 좋은 선택이다. 잠시 물러나 있어. 어. 알고 있겠지만 이스트팩은 1952년에 창립된 브랜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이 로고는 1979년부터 사용했어. 얘네는 콜라보를 아주 으뜨게 예전부터 콜라보를 계속 해왔고 최근에 한 것만 하더라도 메종키친의 라프시몬스, 언더커버 뭐 장난 아니야. 뭐 쟁쟁한 브랜드들이랑 다 콜라보하고 있어. 어. 이런 것들은 다른 가방 브랜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확실히 타 브랜드랑은 다른 행보로 지금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뭐 아무나 콜라보해주지 않거든. 아마 됐어요. 예. 혹시 크로스백 없는 친구들은 올 여름에 코디에 감추역할하는 크로스백 하나 장만하자. 오늘은 이스트팩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어했던 크로스백들만 추천할 건데 다섯 개를 추천할 거야. 여기에서는 치킨 한 마리만 잡으면은 탈 수 있는 크로스백도 있어. 지방 덜어내고 가방 채워야지. 어. 뭐 치킨 한 마리 먹어봤자 그 똥으로 다 나와 새끼야. 어. 가방은 계속 들 수 있다고. Fit the size. 첫 번째 코디는 일상에서 후줄근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거든. 여름에 솔직히 개덥잖아. 어. 그럴 때 무엇을 낸다? 아 나 힘들 것 같아. 타이트한 팬츠를 고집하는 친구들도 여름에만큼은 어? 하체 개방 딱 해주자고. 어. 이렇게 오버사이즈 반팔 티로 통풍되게 해주고 플리츠 소재로 바람 슉슉 들어오게 코디해주는 거지. 기온차가 심하니까 후드는 하나씩 챙겨줘야 돼. 벗고 입고 해주면 감기에서도 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룩은 간편하게 여자친구랑 동네 데이트라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PC방을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아우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일상생활하기에 무리 없는 스타일이야. 여기에 뭐 우포스 같은 미니멀한 쪼리 신어도 좋다고. 슬리퍼 신어도 좋고. 이게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게 쫄라가지고 2만원에 세일가를 맞췄거든. 노 페인 노 코디 치킨 포기하는 고통 없이는 크로스백도 없다. 오케이? 지금 이 카모 패턴은 우리가 흔히 개구리 패턴이라고도 하잖아. 이렇게 밀리터리 패턴이 들어간 제품들은 패턴이 어떻게 짜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담없이 잘 짜였어. 깔끔해. 이 도기백이 이스트팩의 시그니처 범백이기도 하고 적당한 크기에 가격도 괜찮아서 이스트팩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할인을 더 때려가지고 2만원에 판다? 야 너 오늘 교촌 포기할 수 있다. 어. 그럼 같은 디자인으로 기본 검정 컬러도 한번 보자. 방금 전 카모랑 같은 제품인데 이건 올블랙이야. 이건 또 가장 무난하고 활용도도 상타치인 제품이지. 기본 반팔, 반바지 뭐 그런 코디에 다 잘 어울리는 범백이라서 코트에 한번 매치해봤어. 그런 사람들 있거든. 코트나 블레이저는 뭔가 차려입은 느낌이 나서 못 입겠다. 맨날 그래서 후드만 입는 새끼들이 있어. 후줄근하게 코디하는 거 그런 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안 입다 보면은 입었을 때 어색해 보여가지고 더 안 입게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트를 입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후드를 입어주던가 이렇게 크로스백을 매줘가지고 약
약간 그 꾸민 듯한 느낌을 덜어내줄 수가 있다고. 지금 코트에다가 저런 크로스백 같은 거 믹스매치 딱 해주면은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와 저 새끼 뭐야 코트에 크로스백을 했다고? 저 새끼 그냥 집에 있는 거 막걸 치고 나왔네?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잘 못 느껴. 무심하겠어. 또 여름에 핸드폰에 지갑에 마스크에 어? 담배 피는 애들은 또 아우 막 짐이 생각보다 많다고. 어 막 주머니에 너무 막 주머니 튀어나오고 막 아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 그럴 때 크로스백 딱 매주고 여기다 모자 걸어도 되고 옷 이렇게 걸어도 되고 외투 이렇게 걸어도 되고 그 자체가 스타일링이 돼버린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름에는 크로스백 꼭 사두자. 이상 다음. 세 번째 코디는 안정적인 컬러 매치. 화이트랑 베이지에 검정색 포인트로 쓱 했거든? 여름에는 특히 멋부릴 건덕지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컬러 매치로 딱 코디해주고 악세사리로 재미를 줘야 된다고. 번거지 써주고 크로스백 매주고 거기에 일교차 심하니까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포인트! 내가 지금 딱 스트라이프 입고 있는 이거 포인트로 딱 줬어.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입기도 좋지만 어깨에 걸치거나 허리춤에 묶거나 이렇게 걸거나 해가지고 포인트를 줄 때도 가장 좋단 말이야. 코디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또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또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 예, 그래가지고 여름 코디에 활용하면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아주 끝이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나이키 반스 아디다스 이런 것도 좋지만 뻔하다고 그런 거 느낄 때 트마 활용해주면 좋다고 했잖아. 이건 광고 아니야. 내가 코디하다가 데이브레이크도 신어보고 다 신어봤는데 이게 더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한 거다. 뻔하지 않지 않아? 내가 말한 거는 이런 거였어. 여기다 나이키 신으면 구리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다른 코디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가라고 말한 거야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메고 있는 이 스트백 스프링 거는 사이즈가 좀 큰 편이야. 여름에 소지품 다 넣고 맛있는 음료수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사이즈 느낌이 안 온다고? 내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뭐 감이 안 오는 거야? 오케이. 립밤 크기가 약간 이만해. 가장 무난하지만 다양한 코디를 받쳐줄 기본 아이템이다. 지금 메고 있는 크로스백은 사이즈가 좀 커서 간단한 책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들고 다닐 때 좋거든? 간편하게 학원이나 독서실 갈 때 메주면 좋은 데일리 크로스백이다. 원래 크로스백들이 이거 하나 열면 끝이거든. 근데 얘네는 여기에 지퍼 하나를 더 달아놨네. 센스야 뭐야? 내가 오늘 추천하는 이스트팩 가방들을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스킵하는 이유가 얘네가 진짜 유래가 깊은 가방 브랜드야.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이런 작은 디테일 일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작은 디테일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라고. 축적된 노하우야.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스킵하고 가방 크기랑 스타일링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줘. 다시 스타일링으로 돌아가서 이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센스 있는 대학생 룩이거든. 후드도 딱 챙겨서 밤에 날씨 추워지면 셔츠 위에 딱 입는 느낌 뭔지 알지? 저 오빠 뭐야? 티셔츠 위에 셔츠를 입고 셔츠 위에 후드를 입는다고? 뭐야 저 새끼 막 이러면서도 뭔가 느낌이 있어. 그런 룩이야. 근데 이거 길이 조절한 다음에 등에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메신저 백처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 자전거나 킥보드 뭐 이런 거 탈 때. 이거는 코디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데일리 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 첨부할게. 이스트백이 또 그런 거 잘하잖아. 심플하게 디자인 해놓고 로고 빵.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데일리로 들 수 있는 가방들이 많아. 꾸안꾸룩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스트팩 JR. 오케이! 이 코디가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은 어디야? 동대문이 제끼야. 동대문 사익 삼촌들의 시그니처 패션이야. 이렇게 기능에 의해 탄생된 시그니처 패션은 나는 항상 옳다고 보거든? 나는 동대문에서 쭉 살아오면서 사익 삼촌들의 패션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사익 삼촌들의 패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몇백만 원 막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막 은행에서 막 이렇게 계산하고 막 빨리 매입 잡아주세요. 예?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수영은 또 필수고 여기에 슈프림 모자 같은 거 딱 하나 걸쳐주면 또 느낌이 있어. 더 사익삼촌의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새끼야 펜 들어 새끼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디테일. 단 지금 내가 입은 것처럼 컬러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무채색을 활용하거나 포인트 컬러 정도 그렇게 많이 코디를 하거든. 사실 여름이라는 계절에 레이어드 하기도 힘들고 코디를 재미주는 게 제한적인 게 많잖아. 그래서 컬러나 로고 플레이 악세사리 같은 거를 잘 활용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은 진짜 클론 룩 돼버리는 거야. 나도 팔찌 반지 이런 거 악세사리 같은 것들 잘 안 하거든. 불편해서 싫어하는데 여름에는 항상 좀 하는 편이야. 조만간 악세사리 여름 악세사리 리뷰도 한번 해야겠고. 코디 끝!
fit the size. 이스트팩은 감성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대중적인 브랜드는 확실하거든. 게다가 꾸준히 세계적인 브랜드들이랑 콜라보하면서 진짜 욕심나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어. 또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세일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구매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구매해도 나쁘지 않다. 뭐 쌈마이로다가 뭐 하나 장만하기 좁습디다. 네. 그럼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피터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큐. 이거 뭐 거의 미사일이야.